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오늘은 스탑고 사건 2020도 9994 판결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나중에 꼭 원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위험운전 치사상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검사고요. 결론적으로 상고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아마 무죄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검사가 이에 대해서 불복을 했는데 이거는 원심 판단이 맞다 이렇게 해서 기각한 사건입니다. 적용 법령을 보면 형사 판례는 적용 법령을 꼭 보셔야 됩니다. 형사 판례는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됩니다. 민사는 약간 다릅니다. 민사는 그 사적자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없이도 당사자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밝히면서 그냥 판례를 읽을 수도 있는데 형사 판례는 반드시 적용 법률을 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에 문제되는 적용 법령은 뭐였냐면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에 있는 운전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 운전의 의미를 보면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운전이라고 적용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운전이었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스탑고 기능이 있는 차량입니다. 판례 본문을 보면 아마 아우디 차량으로 보입니다. 근데 스탑고 기능을 보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데서 횡단보도 앞에 딱 섰을 때 차가 잘 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꺼집니다. 그런데 이제 발을 딱 대면 시동이 걸림과 동시에 차가 딱 파란색 신호 보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기능이 있는 차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아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마 운전을 한것 같습니다. 운전을 해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차문을 연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문을 열었으니까 브레이크를 떼도 시동이 안 걸렸던 걸로 보입니다. 뭐 정확한 건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상태에서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차를 내려가지고 지인한테 이제 네가 운전해라. 그래서 지인이 탄 겁니다. 지인이 탔는 상태에서 보니까 시동이 안 걸려 있으니까 시동 버튼을 눌렀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막 조작을 하다 보니까 시동이 차가 뒤로 약간 밀리니까 다시 멈춘 거죠. 지인은 술이 안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인이 다시 내리고 이 피고인이 다시 탔습니다. 내 차니까 다시 타가지고 또 시동을 눌러봤더니 또안 걸립니다. 안 걸리고 왜안 걸리지 하다가 차가 뒤로 밀려가지고 꽉 부딪혀서 사람이 다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시동이 걸린 거냐 안된 걸린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문제 제기는 뭐냐면 검사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스탑고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동을 끈 적이 없다. 시동이 이미 켜졌고 켜진 상태에서 잠깐 내렸다가 탔는데 후진한 거니까 이거는 시동이 운전 중이 계속 이어진 상태다. 이렇게 본 거고 이제 원심과 피고인은 아니 어쨌든 시동이 안 걸린 건 맞지 않느냐 이 차량에 그러니까 운전한 게 아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운전할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를 밀렸더라도 시동이 켜지지 않는 이상 본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량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차량이 지금 시동을 걸어가지고 일부 움직였습니다. 움직였고 시동을 아직 끄지 않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버리니까 이 차가 스탑고 기능 때문에 시동이 꺼진 상태로 유지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타고 아마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뗐으면 아마 갔을 수 있었는데 뭐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동이 안 걸린 거죠.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조작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운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고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N으로 놓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다 운전이 아니고 시동이 안 걸린 상태고 맞습니다. 스탑고 기능에서도 에딩이 작동이 돼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운전이 아니라는 게 이제 이번 대법원 판결입니다. 반대로 시동이 걸려 있으면 움직이지 않아도 운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시동을 걸고 기어를 뒤로 놓은 상태에서 사이트도 풀고
브레이크를 떼고 X색깔이 밟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경찰이 와서 너 차를 내려라 그리고 나서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사건인데, 그런 게 음주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무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자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런 경우에 취등되느냐 안 되냐, 그러면 이런 거 판례 알고 있으면 의뢰인한테 잘 설명해 줄수 있고, 설명을 잘 해주면 의뢰인에게 신뢰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건은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탑고 기능으로 시동이 꺼져도 운전 안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